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여야 대표는 거친 말을 쏟아내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맞이 방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역공했습니다. 민주당이 똥꼬를 찬 겁니다.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당 지도부도 원안 노선 종점 근처에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 땅이 널려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쟁이 아닌 주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사업 재추진을 둘러싼 주민 투표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주민 투표 관련해서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군 단위에서 이런 그 주민 투표를 해서 SOC 사업 노선을 결정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9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더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치를 이유가 없다면서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왜 저러지 하는 사이에 본질이 뒤로 숨었습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란 입장인데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야 신경전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